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당청에서는 행정수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도시 균형개발과 실효, 실제 효과 측면에서 도시계획가들은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있을까요?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와대, 공공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있는 120여 개 공공기관도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도시 이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데요. 네.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좀 약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 전체 경쟁력도 약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반적으로 뭐 지난 5천 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도시는 커지고 집중화되고 또 밀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수님께서 도시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인구 밀도도 커지고 그리고 규모도 커지는 건데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번 것은. 그래서 도시 네. 경쟁력이 약화된다. 도시 경쟁은 당연히 뭐 서울 말씀하실 거고 수도권을.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와 함께 국가 전체 경쟁력도 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는 볼수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옮겨가지고 전체적인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 등록지를 바꾸는 쪽보다는 요즘에 재택근무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 내내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며칠 정도 살고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 며칠 옮겨서 사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쪽으로 그 정책을 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바라보면 도시 경쟁력이 또 계속 강화되면 이제 지금 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뭐 지나친 어떤 각종 뭐 시설, 기구, 뭐 네. 정부처의 과도한 집중 현상이라든지 인구 집중 현상, 뭐 그에서 이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예, 일단은 생각하십니까? 지방 쪽에다가는 좀 도시에 있는 시설들을 옮긴다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새로운 어떤 어트랙션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시들이 대부분 다 강남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판교하고 별반 다를 바도 없고. 그래서 세종시도 사실은 처음에는 훨씬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뭐 판교의 재편, 강남의 재편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방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닥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의 인구를 흡수하는 쪽으로밖에 되지 않고 그거는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때 뭐 진공청소기라는 말이 네. 나돌 정도로 이제 그런 현상이 심했던 적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1% 정도가 도시로 인구가 이미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 개발은 사실 거의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택지들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걸더 훼손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조금 더 모멸화시키는 방법, 또 스마트하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서울과는 좀 다른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야 된다고. 서울과 차별화된 다른 네. 그런 특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당청이 일단 이 방향을 잡고 네.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서울대, KBS, 한국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뭐 이전해야 한다. 또 네. 안 된다. 뭐 의견도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자, 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어떻게 선정돼야 그래도 그나마 예, 행정 수도를 뭐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왕 뭐 만약에 그쪽으로 다 옮긴다면.
아니, 저는 옮긴다면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은 예. 그럼 제발 옮길 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지 네, 바랍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 구도심으로 차라리 옮겨서 뭐 예를 들어서 진주 혁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LH 본사로 옮겼잖아요. 예. 그럴 때 새로운 옆에 농지를 개간해가지고 그거를 택지로 만들어서 LH 좋은 일만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너무 편안하게 사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차라리 구도심 쪽으로 옮겨서 좀더 특별한 그런 걸 만들었다면은 지금처럼 진주 구도심에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서 구도심이 슬럼화되는 현상은 안 되겠죠. 아, 그러니까요. 그 좀 더 옮겨야 된다면은 좀 다른 형식으로 각 도시마다 다 특색이 있는 그런 구도심을 더 재생한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정책 입안자라든지 시행하는 쪽에서는 이게 구도시 쪽으로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작업 자체가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사실은 반응을 우리나라가 농업 경제에서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 이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가 아니었던 곳을 택지로 그냥 개발하는 일들이 너무 흔했고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관성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은 이제 2020년대에서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롤모델, 어떤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롤모델, 새로운 형태의 프로토타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세종시 행복도시 내 그러니까 6-4 생활권 복합 커뮤니티 단지 이른바 MA, 이제 마스터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총괄 건축가. 총괄 건축가네. 총괄 건축을 맡으셔서 건축가로서 학군을 학군을 나오는 큰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상황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정도시로 공공부처를 몽땅 이전하게 되면 되려 그 행정도시 내 뭐 주택 공급난이 뭐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주변에 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대란 같은 거는 있을 거로 생각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인구 구성이 좀 특별한 그러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그런 구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거기에 가면은 말이 행정도시,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융합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공공기관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부분 기형적인 도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도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사실상 어느 한 도시가 하나의 특징만 가진다는 거는 좀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무슨 공단 만들듯이 뭐 파주 쪽에는 옮겨가지고 출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 출판인들만 다 모여 살고 상암동에는 방송인들 다 모여 살게 만들고 세종시에는 공무원들 다 모른 때로 모아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도시겠어요?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생각들을 교류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세종시는 그냥 공무원 도시가 돼버렸다. 제가 볼 때 제가 어떤 아는 교수님이 세종시에 한 몇 년 전에 계속 가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정신 상담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아, 선생님들 정신 상담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거는 뭐 약간 좀 과도하게 과장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에게 들어줄 분들도 없고 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소연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생겨나는 부차적인 사회적 현상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상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무원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3-4년 4-5년 전에 이제 세종시에서 저도 경제부 소속으로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거기 집을 이제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저보고 그 집을 뭐 살 생각 없느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데 그분도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전체 뭐 거의 한 오피스텔이 거의 다 한 직장운으로 되어 있고 되게 독특한 현상이 생겨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도 네. 많고요. 그때 아까 그 이제 진공청소기라는 말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 근처에는 뭐 대전, 청주, 공주 이런 데서 이제 공무원은 아닌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몰려드는 하나의 그 당시에 예, 그 추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한 3분의 2, 뭐 젊은이 예, 한 3분의 1 정도. 예, 뭐. 제 기억으로. 예, 예. 세종시가 지금 현재 가장 그 예. 새로운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도시거든요. 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네. 또 살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얘기도 최근에 다른 분한테 네네. 들은 얘기인데 네. 그거가 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들이 결혼을 하니까 네네.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예. 그거는 저는 사회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네.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공기업이 네. 만들어낸 혁신도시, 예를 들면 뭐 LH라든지 이런 네.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균형 네. 개발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예.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KTX라는 게 뚫렸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상당히 압축이 된 상태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과거에 7, 80년대 때 우리가 느꼈던 국토의 사이즈와 네. KTX가 뚫린 상태에서의 국토의 사이즈는 다릅니다. 네.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것들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졌기 때문에 네. 인구 실제로 그걸로 옮기더라도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를 감안해서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스타일의 것들을 그곳에다 만들어 놓게 되면은 네. 짝퉁들을 계속 양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예. 더욱더 서울에 올라와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곳은 더욱 그럴수록 더 차별화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네. 아니, 아까부터 말씀하신 거가 각 네. 지방 도시별로 어차피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KTX가 개통되면서 전국에 사실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네. 그 또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네. 또 접근성은 높아진 거니까요. 각 도시별로 새로운 네. 이를테면 공기업이 뭐 어떤 도시를 네.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의 그 구도심권을 새로운 네. 어떤 그 뭐랄까 이제 말씀하신 거가 여러 가지 새로운 특징들을 독특성을 그렇죠. 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형태로 개발, 새로운 이렇게 이제 레노베이션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네. 말씀인 거죠. 예. 네. 자, 용산 철도 정비창, 네. 이제 태릉 골프장에 주택 2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는데요. 네. 이제 서울 시내 유휴 부지가 너무 적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택 공급을 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 쪽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예. 주택 그런 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예. 그런 택지를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조금 예. 더 밀도를 높이고 네. 그러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단순하게 밀도를 높이는 거로는 해결책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예.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도시 공간 구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짓더라도 옛날 스타일로 똑같이 지으면 안 되고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네. 새롭게 만들면은 공원의 접근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든다든지, 네. 뭐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단지의 1층을 개방성을 좀 많이 높인다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단순하게 밀도만 높이는 쪽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 시대의 역할을 다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간 구조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를테면 사실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네. 어느 집에 보니까 이제 그 베란다 쪽에 그 꽃 화분을 내놨는데 네. 이거를 규제를 하더라고요. 네,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모습도 보니까 우리가 좀 여러 부분에서 획일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밀도를 높이되 단순한 밀도 높이는 게 아니고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걸 네. 제가 예,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예,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였습니다.